반갑습니다. 수련당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영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금화신당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사례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저희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시는 명인생의 김씨 분이십니다. 모델 일을 했으며 현재는 몸이 너무 안 좋아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복을 입고 집안 무당들이 있는 어떤 곳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우리 집안 막내 무당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신꿈을 꿨다고 합니다. 할머니 느낌이 얼마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현재는 어떤 남자 연가가 남자 연가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인답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이 모든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명한 곳에 가서 물어보니 신간물은 맞는데 현재 허주 잡기들이 많아 퇴마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현재 잡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며 퇴마가 시급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찾아오는 느낌도 있었으며 어릴 때 뵙고 30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일 궁금한 것은 현재 자신에게 와 있는 잡기들은 누구이며 신을 받아야 한다면 나에게 누가 오시는지, 다른 곳에 가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할머니, 선녀 이런 이야기만 해서 믿음이 안 간다고 하네요. 신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것이며 정확하게 어떻게 누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살도 많이 찌고 성격도 날카로워져서 주위 지인들도 너무 이상해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이 신청 사유를 보내주시면서 제일 묻고 싶은 거는 신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신을 받을 제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이 와 있다기보다는 일단 조상의 왕래가 너무 많고 조상의 가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김씨 가정에 빌었던 뭐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바람을 넣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칠성 바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조상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가물이 많이 씌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청춘자 안 좋게 간뭐 삼촌도 보이고요. 청춘 영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주니까 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시원찮고 관계들도 전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자체도 가상의 신에 너무 꽂혀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려낸 신에 이미 꽂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게 맞는 거고, 너무 지금은 자기가 신을 받기 전에 이미 신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자기가 이제 점집에 가서 뭐 물어보거나 그런 걸로 이미 자기는 신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상의 가물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상들도 이제 그런 신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빙의 현상처럼 그렇죠. 약간은 뭐 신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신으로 갈 제자분은 아니시고, 조상분들이 다 자꾸 조상이 와서 자꾸 왕래를 하는 걸로 보여서 조상을 잘 닦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해운당처럼 업제자입니다. 불릴 제자는 아닙니다. 업으로 가서 어쨌든 한번 돈 벌어보자고 이렇게 왔는데, 이분은 자기가 몸 아프다는 식 우리 무당집을 흔히 자주 가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자기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갔더니 조금만 뭐 한다 하니까 제자다 뭐 이런 가면 안 된다. 좀 있으면 아플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거기에 점점점 이게 젖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왜 남자가 보인다 했잖아요. 그냥 그렇듯이 원앙이 제일 먼저 앞에 섰어요. 내가 장군이다. 그래서 내가 여자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순간에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싸움 일도 할것 같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이게 어떻게 남잔가? 이게 할아버지인가? 장군인가? 하는 착각 속에서도 지금은 현재는 있는 걸로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도 사실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가서 뭐 귀신이다. 뭐 영가가 보인다. 남자가 보인다 하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퇴마해야 된다 할 거고. 그렇죠. 한데 어쨌든 이 사례자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진짜 죽을 고비에, 원래 죽을 운입니다. 죽을 운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멈추게 만들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을까 싶어서 들어 눕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고 풀어가면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모델이잖아요. 멋지게 모델을 하면서 돈 벌고 살 수 있는 사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생각 끝에 따라드는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상은 당연히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명이 없으니까는요. 명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분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올해 그리고 다음 해까지 급살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할머니가 조상으로 내려오시는 거는 내 새끼 살리자고 들어선 격이고, 그리고 아까 뭐 원앙으로 들어선 분들, 삼촌 분들도 이미 장군이다 이름 짓고 들어서고, 네, 그리고 물려보자고 할머니 같이 그렇게 청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유튜버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무복을 입고 뭐 우리 집 막내 무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신은. 그리고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칠성술이 세다 보니까 사주가 업이고 불릴 때 구분 못 짓는 무당들한테 가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혼돈이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요 세대들이 보면은 관심이 많잖아요. 신기가 조금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사실인데, 여기 제일 급한 거는 조상부터 먼저 조금 해온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많이 게으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를 갖다 얻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